이번 사피볼 에피소드는 리컬전입니다. 리컬전은 반복하는 겁니다. 러시아 인형처럼 그 속에 똑같은 것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부나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있죠. 여기 보면 이 피부나치라고 하는 거는 정의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피보나치의 승리 볼까요? 아 여기 있군요. 피보나치 넘버라고 하는 것은 the sum of previous two 피보나치 넘버.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전 피보나치 넘버의 합계가 피보나치 넘버입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피보나치 of n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function of n 혹은 피보나치 of n, fn이라고 그럴게요. fn은 fn-1 플러스 fn-2. 네. 이전의 두 개, 이전 두 개의 피보나치 수의 합계가 다음번 피보나치 수를 결정하는 수열이죠, 그죠? 그래서 f3는 f3, f2 플러스 f1이 되고, 그죠? f2는 어떻게 되나요? f2는 f1 더하기 f0죠. 이전이니까 f1은 값이 따로 정할 수 없어요. 왜냐하니까 이전 두 개란 게 없잖아요. 이전은 하나밖에 없죠. f1의 이전은 f0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f1 값이 무엇이고 f0 값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미리 결정을 해둬야 돼요.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f0 이거는 0이고 f1은 1이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약속을 정한 다음에 이어서 이제 f3를 구할 수 있고 f3가 구해지면 f3와 f2를 이용해서 f4를 구할 수가 있고 쭉 이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수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피보나치 수열이에요. 그렇게 미리 사전에 이렇게 결정해 놓는 것, 사전에 이때는 이렇다고 우리 답을 미리 정해 놓자 하는 것이 엣지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이 리컬전의 경우에는 항상 엣지 컨디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의 공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건 약속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이건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하자. F0는 0로 하기로 하자. F1은 1으로 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논리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답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미리 답을 만들어 두는 것. 그것이 엣지 컨디션입니다.